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어젯밤 늦게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 씨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지 33일 만이고 자신이 했던 일이 공개되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거라며 명 씨가 대통령실을 공개 압박하고서도 하루가 지난 뒤에야 나온 해명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소개해 명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이후로는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건데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대통령은 기억한다는 이례적인 표현을 썼고 김 여사와는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교류했는지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대통령에게 명 씨를 소개했다고 지목된 김종인,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먼저 용산 입장부터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의 파장이 커지자 그간 입장을 자제해온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된 지 33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 라오스 등을 순방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어젯밤 늦게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초 자택에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 만났다며 얼마 후 자택에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쪽에서 명 씨를 통해 연락을 해왔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택에서 만난 건 보안 때문이지 명 씨와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경선 막바지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해 대통령은 이후 명 씨와 문자나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윤 대통령에 관련한 내용에만 한정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총선에서도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데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해명이 나오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2021년 6월 말에 이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로 남편을 만나달라고 연락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거라고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에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는 JTBC 보도를 언급하면서 명 씨가 어느 쪽 요청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알면서 장난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당시 본인은 단일화를 반대한 반면 대통령은 장제원 의원 등을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던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입장에서 뛴 만큼 이 의원을 통해 명 씨를 알게 됐다는 대통령실 해명은 거짓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 의원은 대선 전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연락이 끊겼다는 대통령실 설명을 놓고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 뒤에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2021년 김건희 여사가 명 씨 전화로 연락을 해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JTBC에 6월 말 명 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김 여사를 바꿔줬고 윤 대통령과 만나달라고 했다. 이후 실제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서 7월 초 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갔더니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함께 있었는데 김 여사와 명 씨는 10분 정도 함께 있다가 자리를 비켜줘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당시 상황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진 대통령실의 해명,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대통령실 공식 입장에 나온 게 33일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저녁 8시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명 씨 관련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드릴 말씀 없다 정도로만 밝히면서 입장을 사실상 자제해왔는데요. 네. 취재해보니 그동안 굳이 입장을 내면서 의혹을 확산시키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명 씨가 탄핵까지 언급하는데 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오해를 막기 위해 33일 만에 해명을 했다는 건데 정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은 아예 해명이 없던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해 드린 대로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명 씨와 김 여사가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면서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밖에도 명 씨는 이 김 여사가 자신에게 인수위에 합류하라고 이 제안을 했다거나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 해명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빠졌습니다. 네, 게다가 진실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이준석 의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해명에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경우 이 경선 이후에도 본인이 명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이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다고 했고 또 대통령도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선 이후엔 대통령이 명 씨와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힌 이 대통령실 설명과는 다른 주장인 셈인데요. 네.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김 여사가 이 명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7월 초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자택으로 데리고 와서 처음 보게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명 씨를 처음 만난 게 언제인지 누가 또 누구에게 명 씨를 소개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여기에 대통령실이 명 씨와 또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이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해명하는 경우가 있었나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던데요.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미 6월 말에 명태균 씨 전화로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해왔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7월 초에 국민의힘 정치인을 통해서 명 씨를 대통령이 처음 알게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21년 7월 4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부부를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네. 이때 이 명 씨가 함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에서 대통령이 명 씨를 처음 본 건 당시 7월 초 자택에 찾아온 당 고위 당직자와 함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전 위원장을 만나기 전인 7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이 명 씨를 처음 만난 걸로 해석이 되는데 당시 김 전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시킬 만큼 이 신뢰할 만한 사이가 그 짧은 순간에 됐었던 것인지에 대한 이 추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실은 명 씨가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권에서도 명 씨가 이렇게 대통령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하는 걸 그냥 둬도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대통령실이 뭐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전날 입장을 밝힌 것 외에 추가로 대통령실의 이 조치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입장을 설명을 했으니 추후 반응을 살펴보겠다는 정도로 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 해명과는 반대되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인 명태균 씨 역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저희 JTBC에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과도 연락을 했고 7월 초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나러 갈 때도 대통령 차 뒷자리에 함께 타고 갈 정도로 이미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윤핵관 정치인들과 일종의 주도권 싸움도 벌였다고 했는데 명 씨의 주장은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 씨 역시 통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자는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운영하는 게 바쁜 대통령이지. 대통령 예의가 아니고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헬레하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만 취임 뒤에도 통화와 문자 연락을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체리 따봉을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여사는 안 보내. 수시로 통화해.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고 활동을 시작하던 시절 개인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향 옆에 다가 막아 네. 같이 가야지.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 지난 2021년 7월 4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날 때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약속한 식당에 갔더니 명 씨가 있더라는 바로 그날입니다. 김종인 만나러 왔다 같이 가서. 차량 안에서 정치 현황 등 긴밀한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하고 대통령 어떻게 타가지고 가리발 그런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문재인도 얘기하고. 이틀 뒤인 7월 6일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몇 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리에 내하고 대통령 주위에 앉았지 뭐. 아, 집에서. 댁에서. 예. 보안이 걸렸던 이 만남이 당시 언론에 알려지면서 윤핵관과 책임 공방이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윤핵관들 방이 아웃사이드인데 얘가 언론에 흘렸어요. 이준석이랑 원래 그런 놈이에요. 계속 이간질해 그.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려는 이른바 주도권 다툼이란 겁니다. 명 씨는 대통령이 이전 대표나 자신보다 윤핵관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얘기한 사람은 장재원 의원밖에 없는데 삼선 의원이 그런 걸 흘렸겠어?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번에는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윤정주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윤 기자가 이 명 씨뿐 아니라 명 씨 주변 인물도 모두 취재를 했잖아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는 명 씨는 그저 허세심한 정치 브로커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로 봐야 합니까? 네, 선거를 앞두면 후보자 주변엔 표를 모아주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명 씨도 제게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느냐고 대묻기도 했습니다. 명 씨를 아는 정치인들은 선견지명이 있다고도 했고 허세가 심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다 공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명 씨 주장이 일방적인 허세로만 볼 수 없다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윤 대통령 자택을 오가고 중요 인물들과 만났을 때 동석한 것도 사실이고요. 대통령 취임 뒤에도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은 확인이 됐습니다. 핵심은 뭐 명 씨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받아줬다든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아니겠습니까? 애초 명 씨가 알려진 것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입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3억 6천만 원 규모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제공했고 이런 친분으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단 겁니다. 그런 뒤 김 전 의원에게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건데요.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92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하고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랄까. 네. 김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명 씨에게 9천만 원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명 씨가 지역에서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런 와중에 명 씨가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20분의 1도 안 나왔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명 씨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깊은 친분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지냈고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확보한 명 씨 전화기와 하드디스크에서 뭐가 나오느냐입니다. 네. 오빠 전화 받았죠란 김건희 여사 명 씨 대화도 지금으로선 들었다는 전언일 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처럼 딱 말이 됐더라고요. 두 명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 씨는 취재진에게 휴대전화가 내 변호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속이 되면 일주일 만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에 20분의 1과 나머지의 실체가 있을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네, 휴대전화가 내 변호사다. 이런 말을 왜 했는지 계속해서 취재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정주 기자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일부 계좌는 직접 거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전혀 상관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주가 조작 일당들의 검찰 진술은 달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 사이에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대신 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팔렸습니다. 이른바 7초 매도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한 거래라고 진술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는 상관없이 대신 증권 계좌는 독자적으로 운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공범들의 검찰 진술은 다릅니다. 2차 조포 김모 씨는 7초 매도에 대해 통정 매매가 맞다며 당시 김 여사 계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사인 연모 씨가 파는 주문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통정 매매는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미리 짜놓고 하는 거래로 시세 조종에 많이 쓰입니다. 김 씨는 7초 매도 4일 전 김 여사의 주식 10만 주가 대신 증권 계좌로 거래된 것도 100% 통정 매매가 맞다며 김 여사 계좌에서 파는 건 권 전 회장이 했고 자신은 사들이는 계좌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계좌 거래는 김모 씨가 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권 전 회장 등이 관여해 김 여사의 대신 증권 계좌 등으로 시세 조정을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일당의 진술은 물론 법원 결론과도 다른 김 여사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김 여사를 무혐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논란과 관련해선 당사자들을 향해 솔직한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분들, 혹시 관련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아직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걸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간 한 대표는 김 여사 활동 범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김 여사 관련 리스크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개적으로 언급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지난 7일 한 대표가 참석했던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 행사에서도 관련 의견이 오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좀 놀랄 정도로 원외 당협위원장들께서 굉장히 강하게 여사 문제나 예.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진짜. 예. 한동훈 대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심을 시킬 만큼의 답변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한 참석자는 아예 김 여사가 나서서 본인이 직접 특검을 받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대다수가 김 여사에게 문제가 있고 사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특검에 대해 대놓고 발언하지 않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대중정당이므로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재직 당시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있는 위문 경려금을 유독 많이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2,200만 원 꼴, 특히 최상병 순직 직후인 지난해 8월에만 5,5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 대체 어디에 이런 많은 돈을 쓴 건지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쓴 위문 경려금 내역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금으로 주거나 기념품을 사주는 이 돈을 17개월 동안 3억 7,700만 원, 월 평균 2,2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10개월 동안 7,700만 원을 쓴 조강래 전 2사단장보다 월 평균 3배 가까이 썼습니다. 1년 동안 2억 원을 쓴 1사단장 전임자 김계환 현 해병대 사령관보다 30% 많고 후임자인 주일석 현 1사단장보다 60% 많은 금액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돈을 최상병 순직 후 정책 연수를 가기 전 3개월여 동안에도 1억 원 넘게 썼는데 특히 순직 다음 달인 지난해 8월에만 5,500만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포함해 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혐의를 빼고 재이첩한 사실이 드러나 해병대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던 시기입니다.
야당은 임 전 사단장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부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현금 지급이 가능한 위문 격려금을 이때 집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단장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 자신의 인맥 관리를 위해서 국민 세금을 마구 펑펑 써댔습니다. 실제 임 전 사단장은 전년도인 2022년 8월엔 격려금을 30만 원만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재임 기간 중 회식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전투지휘 활동비도 5,4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특히 정책 연수를 가기 직전 일주일 동안 회식비 등으로 200만 원 넘게 썼는데 같은 횟집에서만 13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정부와 광복회 사이의 갈등으로 광복절 경축식이 해방 이후 처음 반쪽 행사로 치러진 뒤에 정부가 광복회 예산을 깎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광복회 대신 경축식에 참석했던 다른 독립단체는 반대로 예산이 3억 원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처음으로 순국선열유족회 회장이 기념사를 맡았습니다. 감격과 환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날의 감동을 79번째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독립 분야 유일한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의 반발에 불참하자 순국선열유족회가 독립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겁니다. 이후 보훈부는 이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가 순국선열유족회에 대해 내년도 지원 예산도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순국을 구입하는 비용을 올해 1억 9천만 원에서 내년 5억 원으로 3억 1천만 원, 두 배 넘게 증액한 겁니다. 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고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의 월간지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또 단체에서 월간지 보급에 어려움이 많았고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각을 세운 광복회 예산은 삭감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올해 반영됐던 광복회 학술원 예산 6억 원을 내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이달 안에 철거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일본이 독일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탓인데 반면 우리 정부는 소녀상을 지켜온 한국계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끊어버렸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베를린 소녀상은 지난 2020년 유럽 내에선 처음으로 공공부지에 세워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추모뿐 아니라 보편적 여성인권의 상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구청은 소녀상을 이달 말까지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인 대표성을 띄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간 일본 정부가 내세워온 주장과 같습니다. 일본은 기시다 당시 총리가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베를린 소녀상 설치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최근엔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베를린시 관계자들을 5성급 호텔로 초대해 소녀상을 설치한 한국계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고 회유했다는 독일 공영방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 단체에 대한 베를린시의 예산 지원은 올해 5월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끊은 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의 3대 역사 연구기관 중 한 곳인 동북아 역사재단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해마다 1천만 원이 넘는 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녀상 철거 이슈가 불거진 올해는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사관에서 이 건을 담당한 분이 연락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뭐 연락하기 전에는 물어보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외교부는 민간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게 관여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나서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큰 외교 성과로 내세운 현 정부가 일본과 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알렸더니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며 연락처를 퍼뜨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수십 통의 전화 테러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최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은 아이돌 팬카페에 욕 쓰고 이번은 뿌리고 우리 통장에 구입시킨 돈 바로 꽂고 20만 원 넣어가지고 잠가버리고 피해 내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자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악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계좌랑 아이디랑 핸드폰 번호 바꿔서 다시 하면 그거 아니야. 너 핸드폰 번호 바꿀 거야? 내 직주도 이사 갈 거야? 지난달 최모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꾼 정보를 공유하는 더치트에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하자 사기꾼은 전화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기꾼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 씨의 번호를 보냈습니다. 사기꾼 어머니의 번호이니 연락해 해결하라며 뿌린 겁니다. 실제로 최 씨 휴대전화에는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사기꾼에게 당한 박모 씨도 문자를 받고 최 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도 피해자다 그러면서 보복성으로 자기 번호를 뿌린 것 같다. 여러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막 연락이 막 계속 오고 있어서 일일이 해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사기꾼을 고소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택배기사가 한창 배달 중인 사이에 한 남성이 비어있는 택배차를 기웃거리더니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택배차만 노리는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두리번거리며 지나던 남성이 걸음을 늦춰 파란 택배차 옆으로 다가갑니다. 창문 안을 잠시 들여다보고는 그대로 지나칩니다. 길을 건넌 남성, 또 다른 택배차로 향합니다. 차 안을 살피며 운전석 쪽으로 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팔을 쑥 집어넣습니다. 이 몇 초 사이 택배기사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착불을 현금으로 받을 때가 많은데 그 현금이 한 10만 원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급하게 또 배달을 가려는 기사를 잡아 세운 건 길 가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 계속 택배차 주변을 맴도는 남성을 수상쩍게 쳐다봤던 겁니다. 그제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기사는 황당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냥 옆에 창문 한번 보고 차를 열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3분, 5분 사이에 잠그고 다니는 기사님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경찰은 택배차를 노리는 상습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처럼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이번에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불이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흰색 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 아래에서 불길이 확 치솟고 뭔가가 연신 폭발합니다. 몇 분 사이 화염에 휩싸인 차에서는 쉴 새 없이 불똥이 떨어집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문을 딱 여는데 그 매편이 이제 현상이 있잖아요. 확 올라오더라고요. 방금에도 전기차 화재라고 놀랐죠. 왜냐면 아파트 화재가 번질까 봐. 그런데 어느 순간 불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주차장 전체로 연기가 번지고 바닥으로는 물이 흐릅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물은 바닥을 다 적실 만큼 넉넉히 쏟아졌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가 있던 자리입니다. 바닥에 탄 흔적이 있지만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주차장 전체에 2,400여 대가 있었지만 불이 시작된 전기차 딱 한 대만 탔습니다. 저번에도 스프링클러를 잡아놨기 때문이잖아요. 그때 많이 교훈 얻었죠.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때는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여긴 직원이 스프링클러 작동을 막았습니다. 결국 차량 900대가 망가졌고 주민 수백 명이 피난살이를 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전기차는 어제 저녁부터 충전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차를 정밀 감식해 화재 원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가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9월. 최대 전력 수요도 한여름 수준에 육박하면서 9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에는 여름과 달리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없어서
요금 부담도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성영록 씨는 지난달 전기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월 달에도 조금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의아하긴 했었어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보다 요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거의 매일 틀다시피 해가지고 이번에 전기세가 얼만큼 나올까라고 걱정은 했었는데 이렇게 9월 달에가 더 많이 나왔던 거는 제가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9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하면 비싼 사례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최대 전력 수요는 평균 78기가와트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단 6% 늘었고 80.5기가와트를 기록한 7월에도 육박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9월부터는 한여름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여름철인 7월과 8월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달에 500kW시의 전기를 쓴 경우 8월엔 전기요금으로 11만 770원을 내야 하지만 할인이 끝난 9월엔 16,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면서 할인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미 빚더미에 오른 한전 부담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딜레마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장본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구속기로에 섰는데 업체들 피해가 커진 건 구 대표 책임이 크지만 은행들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은행들이 한도를 크게 늘려 업체들에게 대출을 독려하고 이자 장사를 벌인 탓에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겁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디지털 가전업체는 아직도 판매대금 60억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가 커진 건 판매가 급격히 늘어난 지난 3월부터입니다. 팀원월드 가입을 할 시에 한도도 올려주고 뭐 3배를 주겠더라고. 많이 판매한 게 좋은 거고 자금을 땡겨서 물건을 좀 크게 살 수 있고. 당시 SC제일은행은 70일이나 걸리는 정산 기간을 고려해서 물건을 팔자마자 판매 대금을 대출해주고 정산이 이루어지면 돌려받는 선정산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한도를 3배 늘려주겠다고 해 판매 규모를 더 키운 겁니다. 하지만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진 후 이 대출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국민은행보다는 이제 위메프 SC로 옮기면 한도를 늘려줄 테니 국가에서도 비상자금이라고 자금을 줬지만 그것도 이자를 내야 되고 얘도 또 내야 되고. SC제일은행 측은 입점 업체들이 먼저 한도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은행 측이 먼저 대출을 독려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팀원월드랑 협약을 맺어서 연락을 네. 드리겠고요. 굳이 선정서는 안 써도 저희 현재 그 회사 자금력으로 일단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협약을 해서 최고한도는 65억까지는 나오거든요. 금리가 뭐 5%대로 해서. 과거 어음과 닮아있는 선정산 대출 규모는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2년 전부터 대폭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신규 대출이 1조 2천억을 넘었습니다. 은행들의 영업 경쟁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이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금융의 공익적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고 봅니다. 해당 은행들은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들이 현금을 원활하게 쓰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지난달 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원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손님 예약이나 결제를 할 때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지자체가 부정수급이라며 현금 2억 원을 뱉어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겁니다. 무슨 일인지 이은진 기자입니다. 좁은 가게 안 뒷짐을 진 채 걷고 또 걷습니다. 잠시 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탕비실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4일 시각장애 안마사 장성일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와 두 아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일터, 안마원에서였습니다. 삶의 희망이 무너졌다고 적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이래서 왜 도대체?
왜 갑자기 뭐 때문에? 숨지기 3주 전 의정부 시로부터 온 경고가 문제였습니다. 시는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 지원사에게 결제 등 안마원 일을 부탁한 게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솔직히 눈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한테 이 생업을 하면서 뭐 어떤 이렇게 입력이라든가 계산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난 5년의 인건비 2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 수중에 그런 돈이 없는 장 씨에게는 큰 압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이런 일 겪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봐달라, 화장품 묻었는지 봐달라. 그게 위법이라네요, 위법. 지난 3월 5천만 원 환수 경고를 받고부터 혼자 일합니다. 움직이다가 이마에도 부딪히고 세면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게 문제지. 서비스가 마음에 안 찬 손님이 다시 안마원을 안 찾을까 늘 마음이 쓰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살기 싫어서 안마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올해 영세 장애인 업주를 돕는 업무 지원인이 생겼지만 아직은 시범 단계입니다. 현실을 못 따라가는 제도, 언제쯤 개선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라 이런저런 규제를 피해가며 청소년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일고 있죠. 게다가 업체들은 연초보다 덜 해롭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부가 처음으로 한 유해성 분석, 중간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 발암물질 등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결국 연초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휴대하기 쉽고 향도 다양해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액상형이 편리하다. 냄새도 잘 안 들이고.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꼼초가 생기니까 그런 거리에 막아졌는데.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 중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이 많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경고 그림 표기 등의 규제나 과세는 피해가고 비대면 판매까지 가능한 사각지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업체들은 무담배다, 덜 해롭다면서 연초보다 덜 유해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최근 3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청소년 흡연자 3명 중 1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첫 흡연을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유해성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취재진이 중간 결과를 입수해보니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 독성 유해물질이 상당수 나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합성 니코틴 원액의 유해물질 잔류량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더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연초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명시했습니다. 12월에 나오는 최종 결론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유해성이 입증된 만큼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까진 규제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주 쓰는 표현. 자, 오늘 한글날이라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네. 정치권에선 여전히 거친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이 심각하다면 중간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자 여당에서는 탄핵을 노골적으로 선동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죠. 오늘도 이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먼저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거북이 제발 저리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장은 탄핵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국민의힘이 과잉 해석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는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아,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한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런 거 우겨봐야 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네, 한글날인데 여야 대표 모두 표현들이 거치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구질구질하다 이런 표현들 찾아보니까 이 대표 한 대표가 과거에도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자,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이었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공격할 때 구질구질하다라는 표현들을 여러 차례 썼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옹호를 할 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반면 둘 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꺼렸던 표현도 있습니다. 마침 오늘 한글날이니까 제가 좀 문제 형식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 오늘이 둘 다 했던 발언인데 자, 이 대표 한 대표 다음 중 의미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했던 발언인데요. 자, 이 대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하면 여당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르게 듣는다. 여당은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우긴다. 한 대표 잘못한 말씀이면 인정을 해야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두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다섯 개의 의미. 어제 국감에서 퀴즈가 나오는 걸 보고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맞춰봤습니다. 자, 정답은 뭐냐면 2번입니다.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탄핵이라는 표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대표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역풍이 불까 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이 대표를 비판했던 한 대표 역시 탄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대표를 비판한 게 오늘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정청래 반만 해라. 칭찬인 듯 아닌 듯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어제였죠. 네. 국방위에서 여당인 한기호 의원이 같은 당의 그 성일종 위원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 위원장을 칭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장면이었는데 먼저 보고 가시죠. 마냥 시간 주고 마냥 발언권 주고 이게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중지시키고 해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최민희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왜 그만큼 못합니까? 위원장님은. 예? 정청래 위원장 반만 따라가십시오. 네, 한기호 의원이 거의 뭐 열변을 토했군요. 네, 과거에 본인도 위원장을 했었는데 자기는 지금처럼 안 했다 뭐 이런 그 히스토리가 깔려도 있는데요. 히스토리 쓰면 안 되는데 오늘 한글날이라서. 네. 자, 국회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들은 왜 민주당의 정청래 위원장처럼 확실하게 자기 편을 옹호하고 상대편을 제지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죠.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정작 법사위는 열릴 때마다 정청래 위원장에게 중립을 지켜라, 기계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듣고 가시죠. 제가 무슨 기계처럼 주진 의원 질의하세요. 끝났으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박은정 의원 질의하세요. 이것만 해야 됩니까? 그게 원칙이죠. 무슨 그게 원칙입니까? 한쪽에서는 성일종 위원장처럼 해라. 반대편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처럼 해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은 당에도 상임위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바라는 태도,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박빙 대결 속에서 트럼프가 웃는 상황이 최근 잇따랐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트럼프 지지율의 호재가 됐고 트럼프가 보유한 미디어 그룹 주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분의 약 60%를 차지하고 시가 총액은 44억 달러에 이릅니다. DJT 주가는 전날 11%, 8일엔 18%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열렬한 지지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And you know the true test of someone's character is how they behave under fire. And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Blood coming down the face. 트럼프의 모자를 쓰고 무대에 올라 뛰면서 지지하는 모습은 관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지를 약속한 경합주 유권자에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소셜미디어 X의 아메리카 계정도 확보해 트럼프에게 선물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중동 이슈도 트럼프 미디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DJT 주가는 지난달 말 상장 전 투자자들의 의무 주식 보유 기간인 락업이 풀린 걸 계기로 최저치를 찍었죠.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에도
불안감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전에 돌입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론 속에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해리스가 앞선다는 여론조사와 달리 전 세계적인 정치 전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선 7일 현재 트럼프 52.8%, 해리스가 46.7%로 6일 연속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이걸 먹으면 효과가 확실하다는데 의약품이란 건지 건강기능식품이란 건지 헷갈리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 식품을 허위 과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광고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어 잇몸 영양에 도움이 된다며 반값 할인을 하니 얼른 구매하라고 부축입니다. 콧물 기침을 줄여주는 비염 치료제라며 한번 효과 보면 안 먹일 수가 없다는 후기가 적힌 광고도 있습니다. 약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헷갈리지만 모두 일반 식품일 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식약처가 적발한 소셜미디어상 허위 과장 광고 건수는 지난해 2,1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배가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약 1,300건에 달합니다. 적발된 제품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는데 소셜미디어상 광고는 차단되는데 평균 55.7일이 걸렸습니다. 평균 1.7일이 걸리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비하면 32배 이상 느린 겁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게시물 형태의 소셜미디어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단 후에도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알릴 의무가 없어 단순히 게시물 삭제라고 표기되는 데다 같은 계정으로 다시 판매 링크를 게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공간만 제공할 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위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사건의 시발점이다. 이런 선생님 설명에 학생들이 왜 욕을 하냐고 반문했고 금일 행사가 열린다고 하면 금요일인 거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 논란이 최근 또 불거졌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여러 명의 20대에게 가결, 무운, 이지적이란 단어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잘 아는데 가끔 회사에서 이제 뭐 보는 정도? 워낙 한참을 한참을 그냥 무운이 밀어 이것보다는 그냥 얘만 하는 것 같아요. 전 뜻은 몰라요. 이지적은 들어봤는데 우는 아예. 한 교육업체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20대를 대상으로 가결의 뜻을 물었는데 61%가 뜻을 모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적, 무운을 모르는 경우도 각각 15%, 10%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낮다는 목소리와 연결됩니다. 초중고 교원 5,848명을 조사한 결과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일, 그러니까 오늘 등을 뜻하는 이 단어를 금요일로 알거나 왕복 3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혈연을 모르기도 했고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는 반응이 언급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많이 사용하거나 독서가 부족한 게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지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거랑 이어져야 할 거라고. JTBC 황예린입니다. 스포츠입니다. 가을 야구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4시간 넘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준플레이오프 4차전은 연장 11회까지 갔는데요. 마지막엔 행운의 내야 안타로 KT가 웃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LG는 큼지막한 홈런으로 경기 초반을 쉽게 풀어갔습니다.
2회 초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 LG 김현수가 커다란 아치를 그린 데 이어 다음 타자 LG 박혜민도 또 한 번 담장을 넘깁니다. KT는 곧바로 추격했습니다. 2회 말 KT 문상철이 솔로포로 응수했습니다. LG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대1로 LG가 앞선 4회 초 문성주의 적시타가 터지며 다시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LG의 수비 실책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4회 말 LG 우익수 홍창기가 공을 더듬는 사이 강백호가 2루를 밟았고 이어 세 타자 연속 안타가 터지며 KT는 두 점을 더했습니다. 만루 찬스에선 김민혁의 희생플라이로 역전까지 했습니다. 5회 말 강백호의 솔로 홈런으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KT로 기우나 싶었던 승부, 양팀의 희비는 8회 초 다시 갈렸습니다. KT 포수 장성우의 패스트볼이 나오면서 LG가 한 점을 만회한 데 이어 김현수의 적시타까지 터져 5대5로 승부의 균형을 맞춘 겁니다. 이때부터 두 팀은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렇게 연장 11회까지 이어진 승부. 강백호의 타구가 원래 파울 판정을 받았다 비디오 판독으로 2루타로 번복되면서 KT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어 무사 만루 찬스까지 잡은 뒤 무력하게 물러나나 싶었던 KT는 투아웃 만루에서 심우준의 타구가 LG 내야수의 충돌로 내야 안타로 연결돼 행운의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블루에 그냥 베이스만 보고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환호성을 듣고 예, 그 상태로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6대5 역전승을 거둔 KT는 2승 2패로 준 플레이오프 균형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5차전은 모레 LG의 홈구장인 잠실에서 열립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배드민턴 내부의 부조리를 직격하곤 두 달을 침묵 속에서 보냈었죠. 복귀 무대에서 배드민턴에 대한 사랑을 묻자 눈물로 대답을 대신했는데요. 정수아 기자가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안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을 거고 또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팬들은 이 장면이 안타까웠는지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던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잘하고 감사합니다. 울먹이던 안세영은 그제야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마음고생을 털어놨습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잘 복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두 달, 배드민턴 협회의 대표팀 선수 관리 문제를 비판한 뒤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았던 안세영은 전국 체전을 통해 라켓을 다시 잡았습니다. 시작부터 팬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했습니다. 그간의 공백에도 복귀 전은 가벼운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느끼기에는 한 80%, 70%까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간 무릎과 발목 등 부상 부위의 관리에 신경 쓰며 다음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 안 하고 저는 좀 그냥 쉬면서 저의 게임 경기력에만 또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달간 국제대회에 나서지 않아 세계 1위에서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지만 안세영은 세계 랭킹보다 더 큰 그림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다 한 번씩 해봤으니까 이제 안세영을 또 뛰어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이날 경기장엔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세영이 쏘아올린 배드민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예, 죄송해요. 대회는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예. JTBC 정서입니다. 요르단전을 앞두고 축구 대표팀 26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보이는데요. 표정만 보면 긴장보다는 여유가 느껴집니다. 요르단은 아시안컵에서 우리에게 충격 패를 안겼던 팀인데요. 이번엔 우리 축구가 매운맛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홍명보 감독은 주장 완장을 김민재 선수에게 맡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졌던 1년 전 튀니지를 상대할 때도 김민재가 임시 캡틴으로 나섰었죠. 중앙 수비수로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살피면서 대처할 수 있고 또 경기 흐름에 따라서 다른 선수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선수라 판단한 건데요. 여러모로 참 어수선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 요르단전에선 과연 어떤 축구가 펼쳐지게 될까요?
국무총리실이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체육회의 인사회계부문 등 행정 업무의 전반을 오는 18일까지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와 방만한 예산 사용 등을 문제 삼아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나서면서 체육회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체육회도 문체부의 업무 행태가 부당하다면서 맞불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기흥 회장 역시 조만간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정부의 집중 감사 조사와 관련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던 한글날 의미 있게 보내셨나요? 나날이 가을 정취가 깊어가는 가운데 경주의 한 억새밭에는 은빛 물결로 일렁이는 억새가 한창이고요. 강원도 곳곳에서는 울긋불긋한 단풍도 하나둘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10도 이상 커져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인데요. 그래도 내일은 비교적 일교차가 크지 않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도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에 동쪽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고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15도, 강릉과 대구가 1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서울과 대전이 22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지만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 없이 높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